와, 이 건물이 새로 올라가네. 이 건물은 뭐예요? 인사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P입니다. 이 건물은 힐스테이트 도아 더 테라스라는 공사 현장이고요. 25년도 2월 준공 목표로 한참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 동네를 공개하겠습니다. 인천의 미추홀구 도화동이라는 곳입니다. 아, 그러면 JP님이 인천의 도화동까지 무슨 일로 오신 거죠? 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 여기 좋은 땅이 있나 봐요. 기대되시죠? 네. 기대하셔도 좋고요. 일반적인 땅과는 좀 차별화된 점이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알게 되시니까 봐주시고요. 도화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추홀구는 그래도 알지만 도화동도 잘 알고 있지는 않아요. 아, 사실 도화동이라는 동네가 뭐 미추홀구에서 네임밸류가 뭐 완전 탑급은 아닌데, 이제 비유하자면 뭐 주안역하고 재물포역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앞편에도 보시겠지만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의 개선이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즘 그래도 여기가 많이 개발이 되고 이제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건물도 도화역 금강 펜테리움. 펜테리움 아파트인데 이제 5년 차예요. 거의 뭐 신축급에 가까운. 예, 공원도 지금 잘 조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릴 땅이 이제 곧 나옵니다. 땅이 이렇게 대단지를 끼고 있는 땅인가 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주변에 배후 세대가 약 1만 세대 정도가 있고, 이 도로 건너편에 보시면 여기는 주거 느낌이 좀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산업단지? 빙고! 주한 국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시면 주거와 그리고 일자리가 공존하고 있는 땅에, 힌트 하나 드리면 코너 자리. 코너면은 정말 홍보 효과도 좋고 눈에도 띄는 그런 좋은 위치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가시성도 좋고 홍보하시기에도 좋은 그런 땅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JP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땅은 원래 많이 소개시켜 드리진 않는데 여기 땅 같은 경우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짠! JP님, 네. 여기 어디예요? 저희가 거의 다 왔습니다. Almost there인데 토지 매물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일단 어드밴테이지 하나 있죠? 네. 버스가 가까우면 상가나 이런 건물 이용에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 잘 닿는 곳, 그리고 신호등, 횡단보도가 있어야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홍보에 대한 지속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요온데? 다 왔는데? 바로 앞이에요? 네. 여기가 주안이랑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안 하면 이제 뭐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원도심인데, 네. 뭐 여기에 특별한 좀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주안역은 뭐 인천에서 워낙 큰 대표적인 상권 지역인데요. 그거 말고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오세훈 시장의 서울의 한강 르네상스 개발 사업이 있다면 인천에는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지인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별명이 재물포였다고 합니다.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라는 그 뜻을 담은 물리 선생님이 계셨다고 해서 농담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40년까지 원도심 개발과 문화, 관광, 그리고 산업 경제까지 2040년에 단계에 걸쳐서 대규모로 개발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드론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저희 도화동이 있는 위치가 재물포역과 주안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펜스로 가려져 있는 이곳 토지가 되겠고요. 제가 서 있는 이 대로를 끼고 있습니다. 이 대로는 염전로라고 부르고 있고요. 도로가 정말 넓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눈에 보이는 차선만 해도 1, 2, 3, 4 그리고 반대쪽에도 차선이 뭐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차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여기가 코너. 예고 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금 코너 자리에 왔고요. 반대쪽에 있었던 도로와 여기는 송림로라는 도로변인데요.
각각 32m, 34m 큰 대로가 되겠습니다. 뒤에도 바로 아파트 큰 대단지가 보이는데요? 브랜드 있는 이 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일단 1만 세대가 배우 세대로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배우 세대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겠죠. 제이피님, 여기는 네. 몇 평이에요, 땅이? 대지 면적은 326평으로 되겠고요. 용도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50%에 200%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에는 건물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쯤에서 제가 아까 숨겨뒀던 포인트를 좀 오픈하겠습니다. 물건만의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매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맨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건축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는 상태고요. 인허가가 어떻게 받아져 있냐면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로 받아져 있습니다. 인허가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받아져 있으면 진짜 바로 사용이 가능한 물건인 거네요? 그렇죠. 위치가 정말 맞으시다면, 그리고 용도까지 맞으시다면 바로 건축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에서 정말 최고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 오픈하겠습니다. 이 근생 건물의 수익률을 정말 효과적으로 도와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상 광고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와, 그 광고판은 또 허가가 따로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까지 허가가 지금 되어 있고요.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최대 9m에서 16m입니다. 그러면은 건물로 봤을 때 2층에서 5층 규모에 해당되는 그 높이의 폭을 이용하실 수 있는 광고판이 이 넓은 대로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럼 이런 대단지도 끼고 있고 도로도 넓으니까 지나다니면서 그 누릴 수 있는 광고 효과도 뛰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뭐 병원이라든지 뭐 학원, 그리고 전시장, 아니면 뭐 큰 대형 식당도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사옥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정말 대로변에서 나의 회사를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영상 광고판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광고판이라니 좀 신선한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허가 받기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 분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에는 그것까지 허가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 되겠죠. 그럼 이제 건물 수익 말고도 또 다른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광고 전광판은 정말 저도 솔깃한데요. 관심을 그렇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 면적은 약 150평이 들어가고요.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는 층당 한 80평 후반대 정도의 그 크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가장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은 가격이잖아요. 그럼 그런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매매 가격은 이제 제가 상세 설명란에 보시면은 금액에 대해서 표기를 해두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JP님 궁금하면은 밑에 사항 보고 전화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옵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와 인허가를 받은 걸로 바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거나 어려우시다면 준공 후 매각 하시는 것도 협상이 가능하고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나는 한 개층 정도 분양 받고 싶다고 하시면 그 부분도 협의가 가능하니까 협상 폭은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마음에 들면 일단 JP님과 한번 통화를 하면 되겠군요. 네, 연락 주시면 이렇게 가시성과 홍보 효과까지 좋은 토지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